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은 그 탕탕특공대 게임 알죠? 거기서 제일 어려운 보스 순위 탑8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위는 맹독충 알파예요. 맹독충 알파는 맹독충 베타보다 똑같이 생겼지만 청소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맹독충 알파는 이거 분홍색이고 가시가 있고 여기 얼굴 있어요. 맹독충 알파는 여기 그 뭐지 그 파란색 이거 파란색 번개 총알을 둥글게 썼거든요. 이렇게요. 그리고 폭탄도 쏘아요. 여기 주황색을 설치하면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주황색 설치하면 갑자기 펑 폭발하기 때문에 여기 내가 있고 내가 폭발해가지고 여기 폭발에 맞으면 에너지 깎입니다. 이거 좀 많이 깎여서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 맞으면 거의 뭐 한 5분의 1 정도 깎이는데요. 이것도 5분의 1도 많이 깎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7위는 독상 메이커입니다. 독상 메이커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문이 있고 여기 동그란 게 귀에 동그란 게 두 개 달려 있어요. 이거는 보라색이고 독사 메이커는 나를 계속 천천히 미행하기만 하는 거는 잘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문제가 뭐냐면 얘가 다녔던 길에 보라색 표시가 납니다. 보라색 표시나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에 가면 에너지가 확 깎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피할 수 있는데 얘가 갑자기 보라색 부위를 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라색 부위를 쏘는데 보라색 부위가 열이 나온다고 미리 경고를 줘요. 그때 경고를 주는 부분에 가면 에너지가 확 깎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다음 잘못 끌었다 내가 그건 만들고 자 6위는 종말 메이커입니다. 종말 메이커는 뭐 독상 메이커랑 생김새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위에 혹은 없고 그 맹독충 베타에서 나왔던 이 번개총을 쏘는데 번개총은 맹독충 베타가 맹독충 알파가 쏘는 것보다 좀 크기는 작고요. 속도도 느립니다. 하지만 얘가 중간에 아주 위험한 장애물을 설치하는 게 복잡한데요. 이거를 두 개 설치합니다. 이거를 두 개 설치하는데 이거 만나면 에너지가 확 깎이니 이걸 종말 메이커도 이거를 많이 쏘거든요. 그래서 많이 쏘는데다가 이것 때문에 걸어붙여가지고 에너지가 확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메이커도 많이 어려우니 조심해야 됩니다. 5위는 디보스입니다. 디보스는 50챕터에서 55챕터까지에 나오는데요. 귀가
귀가 땅속에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펑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땅속에 파 들어가서 땅속에 있다가 갑자기 펑 튀어나와요. 이렇게 턱 위에서. 그래서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펑 튀어나오는 조이가 있는데 바닥에 조이 부분이 있으면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 얘도 맹주총알파처럼 이렇게 폭탄을 쏘는데 폭탄 크기는 얘는 작지만 얘는 약간 조금 더 커요. 그래서 폭탄 부분에 만나면 에너지가 확 꺾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폭탄 부위도 경고를 주는데 이렇게 펑 터져요. 갑자기 펑 하면서. 4위는 정갈보스입니다. 정갈보스는 황무지의 왕하고 고눈명주가 있는데 이름만 다르고 생김새가 다를 뿐이지 뭐 그냥 총알 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정갈보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그 피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여기 독성 메이커처럼 얘도 이렇게 똑같이 썼는데 이렇게 똑같이 파란색 아니 보라색 부위를 썼고요. 이거는 피하기 쉬워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폭발입니다. 얘는 현장특공대에 나온 보스 중 가장 큰 폭발을 하는데 거의 뭐 한 폭발이 이 정도나 돼요. 게다가 내가 있는 곳에서 얘가 점프를 해가지고 갑자기 확 점프해가지고 폭발하는데 이때 주의를 줘요. 이때는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운동화를 먹는 게 좋습니다. 운동화 지원품 있잖아요. 무기 스틸에서. 3위는 맹독총 베타입니다. 얘는 맹독총 알파랑 똑같이 생겼다고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가시 부위가 있고 위에 얼굴이 있는데 맹독총 알파랑 좀 총 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맹독총 베타는 왜 3위냐면 여기 분홍색 총알을 많이 엄청 진짜 많이 쏘아요. 거의 한 동그라미가 거의 많아요. 이렇게 많이 쏘고 게다가 파란색 번개볼도 쏘아요. 그래서 아주 피하기 어려워. 에너지가 많이 깎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맹독총 베타에서 많이 죽은 적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2위는 좀비 사령관입니다. 좀비 사령관은 아주 큰 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총에서 그 쿠나이 같은 게 나와요. 쿠나이 같은 게 이렇게 아주 많이 나오고 벽에 박으면 쿠나이가 하나가 된 거를 다 세 개로 분리돼서 이게 곱하기 3으로 많아지면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이 총알 맞으면 내가 이 총알을 맞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확 깎여요.
거의 반 가까이는 2분의 1 정도 깎아가지고 좀비 사령관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좀비 사령관에 대해 보스를 이기려면 엄청난 현명한 무기를 선택해야 돼요. 진짜 어렵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상달특공대에서 가장 어려운 보스는 바로 체어맨과 매니저입니다. 체어맨하고 매니저는 서로 그 얼굴은 똑같아요. 그런데 매니저보다 체어맨이 훨씬 어렵죠. 이게 매니저고 여기가 체어맨이라고 생각하면 매니저는 그냥 한 번에 무전기 3개를 던집니다. 이거 곱하기 3. 하지만 체험에는 이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거 곱하기 3에 여기 맹독충 알파나 맹독충 베타나 뭐 동매메이커에서 나오는 번개볼을 쏘는데 얘는 체험에는 번개볼을 쏘는데 번개볼 맞으면 에너지 확 깎여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무전기 피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무전기는 내가 있는 방향으로 공격해가지고 3개를 썼는데 한번 맞으면 에너지 확 깎여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특히 체험에 나오는 챕터는 12챕터, 18챕터, 38챕터하고 63챕터가 62챕터, 또 62챕터 아니 63챕터 또 나오는데 자세하게 모르겠네. 그 처음 체험에는 4개 나와요. 매니저는 좀 흔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좋아요. 오늘은 8가지의 어려운 보스들을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